한 4년 전 KBS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5월 25일 날인가 거의 4년 됐죠. 자, 그러면 영상 갑니다. 최근 보복운전 관련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보복운전을 보다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비키겠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줄이더니 덜컹거립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갑자기 멈춰섰다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부딪힌 겁니다. 빡빡빡빡빡 계속 이제 걸어가지고 있던 거 이마트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무슨 일 있나 내려오고 이제 비상등이 켜고 제가 멈췄어요. 하지만 검찰은 택시기사가 보복운전을 해 뒷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최근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설 경우 뒷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택시기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는 달리던 차량 앞에 끼어드는 등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내도 보복운전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끝났던 사건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미필적 부위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성립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보복운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관련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난폭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정말 옛날 뉴스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보복운전 하더라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못 시켰었어요. 웃기죠? 실수로 사고 내면은 벌점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사고 낸 경우는 거기는 도로교통법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규정이 없었어요. 하여튼 웃기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해갖고 뉴스에서도 인터뷰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복운전으로 입건만 돼도 100점, 벌점 100점, 구속되면 취소, 또 난폭운전 되면은 입건되면은 벌점 40점, 구속되면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4년 전인데요. 이 사고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 영상 그대로 보시죠. 택시가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아유, 택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좀 빨리빨리 가지. 에이, 아유, 좀 가. 가. 오디오는 좀 안 들어있는데요. 계속 어중간하게 가니까 뒤차가 좀 빨리 좀 가, 빨리 좀 가. 그러면서, 좀 더 가야 돼요. 좀 더 가서 오른쪽에서 트럭이 하나 나올 건데 이 트럭 아닙니다. 뒤에서 오는 트럭이 신호등 녹색 신호죠. 이 트럭 아닙니다. 이거 말고요. 뒤에서 빵빵 그래서 여기서 차를 세웠어요. 세웠더니 꽝 이런 사고입니다. 예, 이 사고 차 왜 세웠느냐 그랬더니 아 뒤에서 빵빵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세웠는데 그랬더니 뒤차는 아니야 너 내가 빵빵 어디니까 나 골탱맹이라고 일부러 차 세운 거 아니야. 너 보복운전이야. 이 사건을 경찰관이 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갖고 아니 거기다가 빵빵거리고 차를 세우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그게 편도 2차로니까 오른쪽에 차를 세워도 되는데 왜 거기다 세웠느냐.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상하게 세웠다. 당신 운전한 지 얼마나 됐느냐. 택시기사니까 운전 경력도 많고 그런데 아니 그것도 차를 세우면 뒤차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그 차가 들이받을 거 생각 못했냐. 아니 나 그건 생각 못했고 나는 빵빵 이상해서 차를 세웠다. 결국은 법원에서요. 교차로 지나오자마자 차를 세우면은 뒤차가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내가 차를 세우면 뒤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면은 차를 저 2차로 쪽으로 빼서, 2차로 오른쪽으로 빼서, 그 다음에 왜 그러냐고 따져도 되는데, 그것은, 그 1차로 차를 세웠다는 것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택시기사로서 근무하기 때문에 운전연이 상당히 있는데 초보자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놀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운전 초보자도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복운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송계죄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 재물송계죄로. 자동차를 이용한, 근데 지금 보복운전으로 보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송계 자동차 등을 이용한 특수송계, 특상해, 특수협박 이런 거를 보복운전을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보복운전으로 본 거죠. 다만 특수자가 빠졌을 뿐이죠. 특수가 붙으면 처벌이 좀 더 무거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사고 때 제가
야, 이런 것도 보복운전이 인정하는구나. 이게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처음에 경찰에 조사받을 때부터 저한테 질문했던 겁니다. 2014년 1월 13일부터. 이 사고가 1월 10일 날 있었어요. 2014년 1월 10일 날 있었던 사고인데 1월 13일부터 저한테 질문해갖고 제가 계속 답변하고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까지 가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보복운전죄가 그대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죠. 이 사건을 보면서 아하, 이제는 보복운전을 폭넓게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진짜 저 보복운전죄를 폭넓게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시죠. 이것과 비교해서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지금 보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보복운전죄로 보여지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신세계차 보세요. 신세계차 들어서 빵하죠? 자, 이 사고.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이 차가요? 지금 저 앞에 이 차가 서 있으니까 이 차 때문에 택시도 들어오고 이 차도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택시가 들어올 때는 여유가 좀 있었죠. 블박차가 여기 있으니까 택시는 들어올 때 괜찮은데 이 차가 나란히 돼서 여기서 그냥 빵 해요. 빵. 앞에 택시는 가버렸어요. 앞에 택시는 갔는데 앞이 비어 있죠. 근데 왜 멈췄느냐? 이 차도 똑같이 그랬어요. 빵해서 왜 그러나 싶어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 사건 보복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대법원에까지 갔던 사건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건보다 이게 더 심하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이 블박차도 아예 그냥 사고 안 나서 보내주지 뭘 그걸 계속되고 빵 하고 있어. 에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빵 하는 것도 난폭운전죄잖아. 근데 난폭운전죄는 2016년도부터 생겼고요. 이건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 그래서 빵! 한 거죠. 그럼 앞차가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저 흰색차가. 미안해요. 비상등 깜빡깜빡. 아니, 손 한번 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가다가? 꽝! 보복운전으로 처벌되는 게 옳습니까? 처벌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아, 참, 그리고요. 뒤에서 빵! 해준 거 뭐라고 댓글 달지 마세요. 지금 이분께서, 이것은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라고 유튜브 함철 TV에 올리는 걸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고, 검사는 보복운전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무죄 나왔어요, 무죄. 항소했어요, 검사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이거 무죄 나왔습니다. 보복운전죄로. 그래서 이분, 저희 블박차 운전자께서 아유, 제가 빵! 한 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 댓글 올라온 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억울하네요.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면 뭐가 보복운전입니까? 보복운전이 진짜 팍! 칼치기 앞에서 갑자기 옆으로 어떤 경우는요. 옆에 한강, 옆에 그 바닷가인데 거길 빵! 밀어붙이는 차도 있어요. 그건 진짜 그건 아주 심한 보복운전이죠. 아, 그럼 그런 것만 보복운전이고 이런 건 보복운전 아닙니까? 너무 이 법의 잣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그 사건 대법원까지 간 사건 그거 저도 그 내용 변호사님께서 그 내용 보여주셔서 다 봤고요. 그 자료들도 검찰에도 내고 법원에도 내고 다 냈는데 판사들이 도대체 어떤 판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약한 것도 보복운전을 하고 근데 이런 이 판사는 이걸 보복운전 안 하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원 우리나라 그 좁은 나라에서 나라가 넓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보복운전이 뭡니까? 이걸 지금 제발 올려주셔갖고 좀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문철 TV 안 올릴게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런 거 보복운전 아니네. 그럼 나도 보복운전 해야지. 가다가 뒤에서 빵은 팍 세워야지. 그러고 아이고 나는 초보 저 운전 경력이 많지도 않고 전 놀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복운전 아니고 그러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안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냐면은 앞차 운전자가 이 사고에 대해서 자, 이 사건이 과실이 문제됐습니다. 과실이. 그리고 또 뭔가 소송을 걸겠다 그러는데요. 뒤차 운전자한테
뒷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내 차만 건지 물어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소장이 접수 안 돼갖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나 보복운전죄로 재판받으면서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 됐었나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거 손해배상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한테. 그런 취지에.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복은 잠깐만 여기 변호사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메일로 전달된 판결문입니다. 1심 판결문 보죠. 여기 있네요. 대구지방법원. 아, 변호사 있었네요. 네. 변호사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비 들고 그랬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망가진 거 그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면 우리 보험사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했어요. 그러면서 과실비까지 묶어서 이거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과연 이게 보복운전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해서 제가 올리기로 한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사실의 요지 지금 이거 판결문이에요. 1심 판결문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이 여기 판단 돼 있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증거. 그런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상대차 운전자죠. 편도 2차로 도로에 2차를 주행하고 있었고 앞에 택시 한 대가 가고 있었다. 또 교차로 부근에 앞에 있던 택시가 그 주차된 차를 피해서 1차로 갔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따라간 것이다. 또 차로 변경할 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7초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는 7초 동안 계속해서 빵 했다. 또 피고인이 차선 완전히 변경하지 못하고 2차로, 1차로 사이에 걸쳐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블랙박스 운전자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 교차로를 건너지 못한 횡단보도 부근에 차를 멈췄다. 그래서 뒷차가 들이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 전에는 피해 차량과 시비가 없었다. 그리고 또 2차로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그걸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또 지금 이번에 멈추기 전에는 앞에서 갑자기 서행을 반복한다든가 갑작스러운 서행, 급브레이크 잡는다든가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등의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또 앞차, 흰색차,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은 욕을 안 하더라. 왜냐면 보통 뒤에서 빵 하면 에이씨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더라. 나쁜 감정 표현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운전 경력이 그리 길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피고인이 정차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급정차한 것으로 미뤄. 정차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 거기다 멈췄느냐? 그리고 보복운전 아니냐? 보복운전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의심된다는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지만 고의로 세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참, 그래서 무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전에 왔다 갔다 한 게 없다. 아니, 그 차가 갑자기 쑥 들이고 빵 하니까 그렇게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앞이 비어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운 거, 그거 이유 없이 멈춘 거, 보복운전에 의심은 간다. 하지만 그러나 일부러 차를 세워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보복운전 전부 다 무죄입니다. 전부 다. 자백하지 않으면. 아, 그 또 중요한 거 있죠. 뒤에서 빵하니까 에이씨 그래서 아니 전부 다 승질 내면서 범죄 저지르나요? 무서운 범죄는요 소리 없이 뒤에서 아까부터 계속 팍 가로막고 브레이크 잡다 짧잖아요 시간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빵할 때
어이씨 좋다 너 한번 당해봐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가로막거나 브레이크 잡거나 반복 잡거나 그러한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행태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앞차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 보니까 욕을 안 하더라. 그래서 보복운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소심 판결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심 판결 틀리지 않았다. 아주 간단합니다. 항소심 판결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정차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급정차한 것으로 미루어 보복운전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거 맞다. 법원의 원심반대의 판단은 정당하다. 수긍이 간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는 항소는 이유 없다. 그래서 무죄다. 항소를 기각한다. 도대체 여태까지 보복운전 엄단해야 된다라고 경찰과 검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이런 걸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하면 앞으로 이제 이 방송 보시면 그렇게 아 그래 알았어 그 판결번호 외워두자 판결번호가 서울 아니요 대구지방법원 2018도 3969 그리고 또 1심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 3391 옳지 이 판결 이거 복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복운전하다가 경찰이 뭐라고 그러면 나 보복운전 아니야 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잖아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이 안 됐는데 나 무죄야 마패처럼 쓰일 것 같아요 나쁜 마패 그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참 과실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사고 앞차 잘못이 더 큰가요? 뒤차 잘못이 더 큰가요? 여기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흰색 차 들어옵니다. 빵.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아이 둘 다 똑같아. 에이. 그 뭐 빵 하고 쫓아간잖아. 거기서 뭐야? 그 브레이크 잡은잖아. 똑같지. 뭐야 한지 놀랬는지 하여튼 뭐 그거는 둘 다 똑같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에이 그래도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더 중요하지 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거기서 거리 갑자기 숨어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될 차가 오히려 거기서 급제동하면 어떻게 앞차가 더 잘못했지 셋으로 나뉠 겁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일까요? 블랙박스 막 나오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이런 사고일 때 뒤차 잘못을 더 크게 봤었습니다. 보복운전이긴 하지만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앞차를 40, 뒤차 60 그런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쨌든 간에 안전거리 미확보도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블랙박스 없을 때 기준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럼 이제 블랙박스에 의해서 누가 더 나쁘냐. 그걸 그렇게 끼어들어서 미안한 소리 해야지. 그리고 쭉 가야지.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라고 뻔한데. 이유 없는 급제동이죠. 뒷차가 빵했으니까 이유가 있다? 아, 이건 앞차가 잘못했으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했으면은 고속도로에서 앞차 갑자기 멈추면 앞차 90, 뒷차 10으로 본 판결도 있었죠? 중부고속도로에서 I-40, 소렌토, 서로 막 보복운전하다 갑자기 탁 멈추고 뒤에 차 멈추고 차 멈추고 멈추고 어떤 대로 꽝 그 사건 앞차 90 봤습니다. 이번 사고 저는 앞차 잘못을 60%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블박차가 앞차보다 더 많이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보복운전 아니다. 자백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빵 하면서 쫓아간 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냥 쑥 들어와서 가다가 브레이크 퍽 잡은 앞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 이 사건은
아, 본인도, 아유, 내가 그때 조금만 좀, 아유, 그냥 그래, 사고 안 났으니까 빵 하다 말걸. 그러면서 본인도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본인도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 안 하고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박존자가 빵 한 것에 대해서 비난글 올리지 말아주세요. 마치겠습니다.